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는 다 그 의미가 있다. 숫자에는 실제로 개수한 숫자이거나 상징적인 숫자, 예언적인 숫자가 있으며 이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는 실제적인 숫자였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의 일반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적인 숫자로만 해석하여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지혜란 분별력을 의미한다. 분별력이 잘못되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타난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 믿는 교파, 교단, 추종자들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잘못된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며 이단에 빠지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숫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디자인이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역사를 말해주는데 이는 시간의 시작이며 첫째 날, 둘째 날로 시간의 흐름을 숫자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쉬셨으며 이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 그래서 일곱째 달은 7 곱하기 7하여 77절, 즉 오순절이며 7년째 해는 안식년이다. 유대인들은 7년을 7번 지나면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기념해 모든 토지를 본 주인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 하나님, 단일, 우선, 성부. 하나는 다른 것을 배격하고 순서에는 최초이며 최고를 의미. 2. 분리, 분할, 성자, 적대, 증인, 도송, 인신. 둘은 하나가 아니므로 갈라짐, 증인은 적어도 두 사람이 되어야 함, 예수는 인간되어 오심. 3. 신적 완전, 성령 부활. 성부, 성자, 성령, 3일 만에 예수 부활하심, 삼각형은 완전함, 입체는 장, 폭고, 과거, 현재, 미래, 생각, 말, 행동, 동물, 식물, 무생물. 4. 창조, 세상, 자연. 봄, 여름, 가을, 겨울, 동, 서, 남, 북. 5. 은혜, 구속.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하나를 더하였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병이어 슬기로운 다섯처녀. 6. 사람 노동. 여섯째 날에 인간 짐승을 만드심.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임. 7. 영적 완전 말씀. 창조 7일 음계, 무지개, 화학 원주를 피워 일주일, 여리고성을 일곱 제사장, 일곱 나팔, 7일째, 일곱 번 돔, 일곱 촛대, 교인, 인, 나팔, 가상치런, 방주에 정결한 짐승 7상. 8. 풍요 중생. 새로운 요일이 시작, 8일 만에 할례받음, 수장자는 8일 동안, 성경에 8명 부활함. 9. 심판 종말. 한자리 숫자의 마지막, 예수께서 제9시에 운명하심, 성령의 9가지 열매. 10. 숫자적 완전. 십진법, 십계명, 열처녀 비유, 애굽의 10가지 재앙. 11. 무질서, 무조직, 불완전. 11명의 제자, 예수께서 33세에 운명하심,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 12. 통치적 완전. 12지파, 12제자, 12문, 12진주, 12천사, 144규빗. 13. 반역, 변절죄. 성경 최초의 반역은 창세기 14장 4절의 왕들이 제13년에 배반, 이스마엘이 13세에 할례받음, 에스더 3장 13절에 하만이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 백성 학살을 명령. 14. 구원, 영적 완전의 두 배. 마태복음 1장의 족보, 14, 14, 14대. 1월 14일 유월절 어린 양. 15. 안식. 1월 15일은 무교절의 시작. 7월 15일은 장막절, 12월 15일은 불임절. 17. 영적 순서 완전, 승리. 일곱 번째로 나뉘지 않은 숫자, 1월 17일에 노아 방주가 아라랏 산에 정착, 홍해 건넘.
20. 기다림. 야곱의 20년 밧단 아람 생활, 법계가 20년간 아비나답 집에 있음. 24. 천국 통치적 완전. 24. 장로. 40. 시험, 시련, 고난.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모세의 40일 호렙산 금식 두 번, 예수의 40일 광야 금식, 부활 후 40일간 계심. 50. 기쁨, 희년.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50년의 희년. 70. 영적 능력의 순서 완전.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수, 70인 장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예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 153. 찢어지지 아니한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153마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베니 하엘로임이라 하며 이것은 숫자로 변경하여 표시하면 153이 된다. 실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큰 물고기들의 숫자는 전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한 말이다. 666. 666은 짐승의 숫자 혹은 그 이름의 숫자이며 적 그리스도의 숫자이다. 6은 세속적 사람의 숫자이며 66은 그것의 강조형이며 666은 세속적 사람의 완전수이다. 이 666을 헬라어로 표시하면 SSS, 스티그마, 스티그마, 스티그마이며 이 스티그마는 표를 의미하며 짐승이나 노예의 소유주를 표시하기 위해 인두로 찢어서 표를 찍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표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스티그마가 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물과 피로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888. 예수라는 헬라어 단어를 숫자로 표시하면 888이 된다. 이것은 풍요와 극치가 된다. 천. 오랜 기간. 많은 사람. 천년 왕국.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이며 헤븐이 파워 가버멘털 퍼펙션 숫자로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